그리고 우리 최대성 네. 우리 최대성 가수님께서는 너무 좀 이렇게 좀 보수적이에요 생각이. 아~ 생각이 굉장히 보수적이고. 많이 바뀌었는데 아까. 아니 그걸 떠나서 아, 이게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나를 위하기보다는 주위를 먼저 하면서 조금 좀. 좀 분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분발해야지 내 것을 왜 남을 주냐 아니 그러니까 저기 굉장히 선하고 착한 가수네요 베풀 줄 알고 네네 내 것을 남을 준다 자꾸 주는 스타일이에요 대상 혼자 받았는데 내 길을 그 네 많이 쌌습니다 방금 그래서 여기는 좀 이렇게 속이 덜 찼다 이걸 좀 채워야 된다 좀 실속을 가져라 그렇죠 잘못하면 괜히 그 실속 없이 행동하면은 그렇죠 뭐 손해 볼 수 있고 너무 남 퍼주지 말고 그런 실속 챙겨라 네. 이제 너무 사주 자체가 이제 좀 뭐라고 할까 네. 좀 고독하고 그래도 외로운 사주야 아 그래요 많이 외로운데 외로운 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파산 울 것 같아. 아니 이게 저 이래서 점을 보는구나. 지금 여자친구 있어요? 네 있습니다. 뭐야? 있는데 서로 안 외롭고 외로워. 여자친구하고는 그 외로움이 아니고 그거랑 다른 거래요. 음악을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그 순간순간에 이렇게 빠져들 때가 있어요. 아,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좀 등한시하게 되고. 아 여자친구하고 뚫리다니까요. 그렇군요. 아 그럼요. 외롭다는 게 어떤 건가요? 그렇게 외로운 게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을 무진장 해야 된다니까. 아, 자신과의 싸움. 그렇죠. 맞아요. 뭐 노래를 연습을 해도 무슨 노래를 연습을 해도 그거 하나에 빠지면 제가 못하고 하면 그거에 너무 힘들고 외롭고 그거 이상해 좀 심리적으로 좀 제가 그럼 좀 이제 외로운 싸움을 하는 그 자체는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근데 위해서. 그거를 이루면 좋은데 네. 너무 그렇게 해다가 안 되면 나를 속박해, 나를 스스로가 나를 가둬버리고 비관적이 된다. 그렇죠. 그렇게 그렇죠. 되면 일어설래도 설 수가 그러면 없는 거잖아. 성격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? 그렇죠. 성격을 바꿔야죠. 아, 난 외롭지 않다. 난 잘하고 있다. 이렇게 좀 그렇죠. 긍정적으로. 본인 스스로가. 제가 무슨 대변인 같습니다. 긍정적으로 자신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지. 그리고 지금 보니까 눈에 눈물이 좀 들어오네요. 지금 계속. 네. 계속. 신기한 게 왜 제 속마음을 다 읽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 속에서 나는 물이네요. 그러니까. 네. 그래서 본인 저 양반은 지금 이제 계란이라면 계란 속에 노른자야. 와 기가 막히다. 계란 속에 노른자야. 그래서 이 노른 이 계란을 확 터뜨려 버리면 노른자가 팍 퍼지잖아. 그렇게 나를 확 까버려야 돼. 까버려. 아예 까버려. 너무 점잖게 막 점잖 스타일로 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확 까 그냥. 그 두 분은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같은 색깔을 입었어요. 같이 까자. 같이 까자. 아니 색은 비슷해요 지금. 아 그럼 자주색인데요 지금.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미안한데 몇 살이에요? 32입니다. 32? 35, 6, 7 가야. 5, 6, 7 한 7 정도 가야. 그나마 이제 최대성이라는 가수를 알아주는. 지금 무한의 노력을 해야지. 그렇죠. 지금 성인가요계에서는 그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. 짧은 시간이라고 보더라고요. 그래도 몇 년이면. 여기는 그래도 괜찮아요. 그래도 빨리 대성하는 거네요. 솔직하게.